높아지고 있는 것, 매드라이프가 그렇게 완벽한 크레센도로 계속 써서 정말 잘했지만 매드라이프는 MVP를 받지 못했어요. 너무 당연해서. 너무 당연해서 인것 수도 있고 네.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지 못한.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서폿이 MVP 받은 게 유일한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서폿같이 화려하지 않은 챔프가 MVP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렇지. 보여주는 게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미드에서 화려하게 날아다니고 정글이 캐리해주고 이런 게 모양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서폿의 신분상승을 꾀한 게 바로 메다 선수죠. 그러니까요. 작년까지만 서폿은 예. 그렇지 않았는데 예. 딱 진짜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진짜 신분상승 시켰어요. 서폿은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마타가 이렇게 막 불난집에 이제 기름 부은 격으로 그렇죠. 서폿의 중요성을 더 지금 마타도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뭐 인프도 마타 없으면 그렇게 지금처럼 하락하지 못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유저들 사이에서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서폿의 중요성, 서폿 좋은 서폿을 가지고 있는 팀이 이제 강해진다라는 것들이 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챔스 나머지 이야기들 뭐 에이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결국은 KTB의 어떤 그 진크스. 천적, 네, 징크스를 CJ 엔터스 블레이즈가 깨지를 못했죠. 네. 사실 그 징크스도 징크스끼리 만난 거였잖아요. CJ는 절대 NFL에 내려오지 않는다. 아 그러네. 어. CJ는 언제나 4강이었거든. 4강 언제나 갔죠. 네, 징크스는 징크스 대 징크스 대가 붙었는데 CJ가? KTB가 CJ 블레이즈에게 강한 면모를 이번에도 네. 네. 이게 뭐 5경기까지 가는 진짜 접전 끝에 아, 올라간 거라 그게 저는 5경기 때 애쉬픽을 보고 약간 좀 드라마틱했어요. 그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캐틴제 선수의 데뷔전이 사실 그때 당시 카페팀 그, 네, 카페팀으로 지금의 그 프로스트 상대로 애쉬를 픽하면서 완전 하드캐리하면서 CJ 블레이즈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때 정말 초창기 때 카페팀과 MIG의 경기. 네, 캡틴 잭스페로우로 많이 네. 나와서 애쉬로 슈퍼하드 캐리를 하면서 바로 영입이 되는 애쉬를 또 잘 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약간 드라마틱했는데 이어지는 졌죠? 경기에서 기적같이 패배하면서 네. 근데 사실 분기점인 건 3경기였죠? 네, 3경기 4, 5경기는 사실 약간 일방적인 경기였고 약간 북산 같은 느낌 힘이 빠졌나? 3경기 때 모든 거 그 쏟아보고 3경기 때 모든 거 쏟아보고 네, 역전하고서 막 아, 다 뭐 진짜 막 이러면서 기립 위해서 막 관중들이 실시한 거에서 1등 네. 어, 베인 하드캐리 네. 네, 실검 1등 진짜 베인이 저는 어, 막 무아지경에 빠진 것 같았어요. 베인이 등장하는 진짜. 순간부터 이 적들이 다 공포에 벌벌 떠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한타에서 막 실시기면 다 풀고 스킬 다 피하면서 진짜 모든 걸 딱 막 무아지경에 느껴서 막 극한의 컨트롤 보이면서 감탄해 감탄해 확실히 정화 쓰는 거나 그 약간 마이크 컨트롤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결국 패배를 하면서 또 그 잭선장의 어떤 고쳐야 될 점 이런 것들이 또 왜 잭선장이 거기까지냐 뭐 이런 또 글들이 막 넘쳐나더라고요. 잭선장 인기가 아무튼 대단했고 맹활약을 펼쳤지만 결국 KTB가 블레이즈에게 또다시 승리를 하면서 엔투스 블레이즈가 NLB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진이 소드 대 블레이저 돼버렸죠? 네. 그렇죠. 사실 뭐 거의 결승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NLB 결승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대진이 아 부담스러워요 준비하기도 8강에서 맞붙게 됐죠. 네. 그래 좀 강키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도 네. 뭐 물어보겠는데 어제 사실은 요즘에 자크가 핫하잖아요. 네. 근데 플레임 선수 왜 자크를 안 할까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연한 샤이 선수와 올고진 플레이 선수의 그 차이 전 시즌에는 자크가 챔피언보다는 다이애나 제이스처럼 유연한 그 약간 유동적이고 기동성 있고 싸우자는 챔피언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비행기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요즘은 자크가 또 뜨는데 자크를 잘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하면 자크를 플레이하지 않으면서 약간 좀 지금 메타에 맞지 않는 플레이가 돼버리는 것 같거든요. 자크가 안 맞나 보다. 안 맞는 거일 수도 있는데 자크가 쉽지 어려운 챔피언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아마 본인 욕심인 것 같아요. 어제도 분명히 자크가 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쉔을 고르더라고요. 그냥.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좀 더 어떤 캐리할 수 있는 챔피언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 팀 내의 어떤 포지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죠. 그거까지 우리가 근데 플레임 선수가 자크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잘할 거예요. 네. 잘할 거예요. 실제로 샤이 선수도 잘하니까 서로 조도 주고받고 하니까 잘할 건데 아마도 그 CJ 블레이즈의 승리 스토리는 항상 탑미드 캐리잖아요. 거기에 좀 압박감을 받은 걸 수도 있어요. 탑미드 캐리를 만들어야 된다. 자크는 살짝 도와주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서포트형 서포트형 이니시에이터 그런 챔피언이니까 약간 탱키하게 가져야 되고
계속 한계가 보이는. 네, 좀 네. 탑으로 하면은 막 공템 가서 막 킬하고 막 이랬는데 자크는 거의 없죠. 방템으로 가니까. 그리고 보면 확실히 KTB가 좀 그런 CJ 엔투스의 블레이즈, CJ 엔투스 블레이즈의 그런 것도 노리는 게 벤 카드도 보면은 일단 무조건 캐넨은 다 벤해요. 그쵸. 사실 요즘에 캐넨 벤 잘 안 하거든요. 숨겨 별로 안 좋고. 그래도 벤. 플레임 때문에 벤을 계속하고 다 보면 탑미드 벤밖에 없어요. 그쵸. 거의. KT 로서는 보면 뭐 특페, 캐넨, 블라디미르, 다이애나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잘했죠. 네. 벤도 굉장히 준비를 잘했고. 그리고 실제로 정글러인 카카오 선수도 탑만 지속적으로 찔러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자크가 아쉬운. 탑을 공격을 받았을 때 제일 버티기 쉬운 챔피언이 자크인데 캐리전이 강한 챔피언 초반에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또 카카오 선수가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CJ 엔투스는 리신을 계속 밴을 했어요. 그렇죠. 4경기까지 리신을 첫 번째 밴 카드를 리신을 다 썼네요. 네. 캐넨을 모든 밴을 했죠. 네, 모든 밴을 하고 1, 2, 3 경기를 첫 번째 밴을 캐넨을 그냥 다 일단 그러네. 찍고 들어갔는데 CJ 엔투스 블레이즈는 리신을 4경기 다 첫 번째 밴 카드로 리신을 썼다라는 건 그러니까 서로의 키포인트 플레이가 명확하다는 거죠. 카카오의 리신이 두렵다. KT는 리신, CJ는 이제 캐넨. 보면은 리신, 앨리스, 다리. 퍼플 사이드일 때는 CJ 엔투스가 리신 앨리스를 밴을 리신 앨리스를 기본적으로 밴을 했거든요. 그럼 앨리스 정글도 그렇죠. 카카오 그러니까 카카오 견제를 실제로 4경기 때 카카오 선수가 아 앨리스 앨리스 슈퍼하드 캐리를 그렇죠. 4경기는 거의 그렇게 해서 끝났죠. 그러니까 네. 딱 한 번 풀어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KT 롤스터 KT 롤스터 이제 블레츠는 카카오의 비중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네. 벤을 해야 된다. 벤 카드 두 개를 카카오를 위해 써야 된다. 와. 그리고 확실히 요즘에 그 라인전 기량 차이가 없다고 보면 결국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 정글이거든요. 그렇죠. 보면 정글이 흔한 팀이 이기고 정글이 흔하지 않은 팀은 져요. 실제로 명확해요 그게. 우승한 팀들은 다 정글러 강하죠. 네. 정글을 제외하면 사실 라인전에서 킬이 나온 솔킬 나온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비등비등하게 가거나 아니면 한쪽이 뭐 근소하게 유리하거나 실사 밀리면 밀렸지 그렇죠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글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헬리오스 선수는 정글러이지만 너무 뻔하다 교과서적인 정글을 돈다 그래서 상대 정글러가 머리 위에서 논다 아, 그 모습이 사실은 이때도 나왔었고 어제 저번 그 수요일 경기에 나왔어 수요일에 있었고 저번 결승 때도 나왔었고 댄디 선수가 그냥 제대로 머리 위에 있으면서 따라가서 역경치고 정글러 차이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없지 않아? 그리고 그럼, 재밌는 게 데이터를 그 광진이 뽑아왔는데 헬리오스 선수가 분당 CS가 1.9개라고 하더라고요. 분당 CS가 1.9개라면 갱을 위주로 한다는 건가? 갱보다는 이제 분당 CS 낮으면 약해서 갱도 못하니까 라인 커버 위주 혹은 이제 역갱 봐주는 위주 그런 식의 플레이 그래서 궁금한 게 과연 그 CS를 못 먹는 플레이가 자이에 의해서 안 먹어지는 거냐 아니면 타이에 의해 못 먹어지는 거냐 이게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이에 의해서 내가 CS를 안 먹고 미드를 몰아준다는 것은 미드의 캐리에 의지한다는 얘기고 미드 라이너가 다 먹어서 내가 먹을 게 없다는 거는 그거는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헬리오스의 문제로만 돌리기에는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후자라면은 헬리오스 선수의 문제는 아니에요. 후자라면 전자라면 헬리오스 선수의 문제 맞죠. 확실히 이게 워낙에 복잡 아, 그럼요. 예, 리그 오브 레전드 한쪽만 게임이... 저희가 보고서 예, 판단하기 힘들긴 한데 일단 예. 단편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고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1경기가 굉장히 아쉬웠어요. CJ가 다 잡은 거였거든요. 아 그리고 실제로 1경기 픽이 보시면 트페, 소나, 아무모, 코구모, 니달리인데 잭페 선수는 코구모 제일 잘하죠. 그리고 플레이 선수는 니달리 장인어 원래 유명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엠비션 트페는 무패. 그렇죠. 다 모스트 픽이에요 전부 보면. 최고의 픽을 가져왔는데 이게 깨졌어요. 여기서 제가 문제가 발생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경기에서는 트페, 코구모, 니달리라는 자신들이 가장 승률도 좋고 자신 있는 챔프를 들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오래된 전 옛날 조합 KT 로스터 블리츠는 자크, 나미, 트위치, 아리 자르바 최근에 핫한 한타 조합을 들고 나왔어요. 그렇네. 그렇죠. 근데 사실 분위기 자체는 CJ가 거의 중반까지 다 이길 줄 알았어요. 골드샷 네. 엄청나고 근데 어느 순간 따라잡혔는데 결정적인 장면 이제 미드에서 엠비전 선수가 트페가 끊기면서 류가 아리를 또 워낙 잘해가지고 그 한 번만 끊은 게 아니에요? 또 경기 내내 네. 두 번인가 세 번 끊어내면서 그때도 결정적으로 카카오 자르반이 전멸까지 쓰면서
기창 꽂고 전면 빼고 대격도 쓰면서 거기서 특패 그냥 잡아버리고 거기서 경기가 완전 끝났죠. 그러니까 그런 그 커뮤니티에 그런 글이더라. 류랑 스코랑 그 마파랑 홀스티어 저희가 시작 NLB로 보내드렸습니다. 카오스 했었던 멤버들이. 아니 저희는 사실은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스타팅 멤버. 네. 근데 어차피 이제 유저들은 그런 식으로 뭐 홀스 회식했다고 했는데 회식 안 했어요. 저 회식 안 했어요. 근데 어차피 이 대진 자체가 KT 롤스타 B팀이나 CJ2 블레이즈나 워낙에 두 팀 다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게 없을 정도로 사실 예. 누가 내려와도 저희는 강력한, 크게 상관은 없어요. 강력한 팀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어제 그 수요일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데 그 4, 5경기 때 확실히 그 관중들 분위기가 약간 CJ 홈그라운드 같은 느낌. 아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예, 그런 조용조용하고 약간 느낌이 KTB가 뭐 이기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게 느껴질 정도로 용산도서관? 예,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아 너무 CJ 인기가 워낙 뛰어나 보니까. 그래서 도서관들의 대기가 조용해가지고 조용해가지고 용산도서 그러니까 CJ 블레이즈가 지고 있으니까 블레이즈 지고 있으니까 다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그렇죠. 팬들은 이제 블레이즈를 응원하러 온 뭐 그런 느낌 아니면 뭐 소심 KTB의 어떤 팬들이 좀 소심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일 수도 모르겠지만 그런 건 확실히 좀 있더라고요. 저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어제 저는 저도 몰랐는데 어제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3경기 막 기립체에서 막 캡틴제 외치면서 막 그런 사람들 갑자기 막 울고 막 그랬어요, 여자들. 아, 울었어. 울었어. 제가 눈에 눈이 카메라 앞에 있었어. 카메라 잡혔어. 카메라 앞에 두 명 울었어요. 아, 울었어. 근데 우리 사무실에 그랬잖아. 왜 우냐? 막 이러면서. 예뻤어. 아, 예뻤어. 근데 예쁘더라고. 예쁘니까 아, 울어야 돼. 예쁘게 울어야 돼. 우는데 예쁘게 울어야 돼. 막 울고 그랬는데 근데 4, 5경기 때 너무 조용하고 심지어 막 인터뷰 때도 막 와 막 네. 인터뷰 사실 꿀잼이잖아요. 그럼 인터뷰 때도 한우성 있고 막 그렇게 되는데 약간 조용한 느낌이 있고 아 그렇구나. 올스타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저는 왜냐면은 선수들 사실은 팬들보다 선수들만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KT 로스트 B랑 블레이즈랑 팬들이 막 블레이즈 내려왔다고 홀스 뭐 회식하다 뭐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아, 블레이즈 한 번도 안 내려왔으니까 그런가 싶었는데 인기가 확실히 CJ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거 좀...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왜 CJ가 인기가 많을까? 잘생긴 것만이 단편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플러스인데 일단 오래됐잖아요, 팀이. 아, 그러고 보니까 플레임도 그렇고 맞아. 잭슨장도 그렇고 잘생겼구나. 잘생긴 것도 있는데 가장 큰 게 캐릭터가 잡혀있어. 그게 중요해. 근데 캐릭터, KT는 네. 아직까지 캐릭터가 완성되지 않았어, 내가 보기엔.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만큼 팬도 많은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KT. 게다가 잘생긴 애들이 딱 꽂혀있고. 아, KT는 거기다 지금도 이제 뭐, 인색을 보냈다가 카카오랑 뭐 이렇게 계속 섞이고 이러면서 완성형을 만들어가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중이고. 근데 시즌은 꾸준히 안 바뀌잖아요. 크게 안 바뀌잖아요. 맞아. 크게 안 바뀌면서 캐릭터도 잡혀있고, 뭐, 클테, 클끼리, 뭐 이렇게. 빠른별, 시아소니, 뭐 이렇게 딱. 캡틴제, 잭송장 나오잖아 다. 아, 캐릭터가 아, 캐릭터가 그렇다고. 뭐 어제는 뭐 3경기 때는 뭐 잭송장 관문 뭐 관장 열고 나왔다 막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아, 그게 악플이 아니라 뭔가 좀 친근하잖아요. 아, 느낌이. 캐릭터가 있다라는 거. 그치. 그치. 그 중에 근데 꽃미남 두 명 딱 같이 꽂혀 있고 샤이랑 플레임 딱 꽂혀 있고 잭송장도 솔직히 말하면 좀 잘생긴 느낌. 키도 크고 키도 커. 그러니까 잭송장 잘생겼지. 그러니까. 키도 커요. 근데 그런 그 뭐. 잭선장이랑 앰비션이랑 닮았다. 난 되어봤는데 별 안 닮은 것 같은데. 안 닮은 것 같은데. 안 닮은 것 같은데. 앰비션이랑 잭선장이 아니라 앰비션이랑 헬리오스. 헬리오스가 닮았나? 거야 아마. 광대뼈 부분이 약간 닮은 것 아닌가? 같더라고. 러브랑 누구지? 아무튼 뭐 그런데 헬리오스는 안 닮았고. 헬리오스 선수는 BJ. 네. 러브랑 닮았다. 러브랑. 헬리오스 비. 이게 뭔 소리야? 어제도 방송하시던데. 아 부배? 어제 방송하시던데. 아, 닮았어? 아, 안 닮았는데 내가 보게? 안 닮았어요. 안 닮았다니. 아유. 안 닮았어요. 그건 아니지. 안 닮았어. 같이 내가 봤잖아요. 내가 부부 아, 같이 봤잖아 어제. 안 닮았어. 같이 봤잖아요 어제 보면서. 누가 더 나? 누가 더 나? 아, 당연히 헬리오스가 훨씬 나은데. 왜 다 당연해? 아니, 훨씬 어리잖아요. 아, 그래? 아 어리니까. 아, 그런 거야? 안 닮았어. 아, 닮았다니까 진짜. 아니야. 아, 자료는 없나 이런 거 똑같. 아, 그래서 눈이랑 아, 느낌이 이런 게 솔직히 느낌이 좀 비슷해. 아, 느낌이 사람 닮은 거지. 아, 그런 거야. 눈 모양이나 광대뼈가 똑같아요. 그래. 똑같다니까 진짜. 오늘 부배님 지금 방송했으면은 시청률 좀 올라가겠네. 아, 어제 거 이제 오늘 할지도 몰라. 아. 어제 진짜 아 그냥 보기만 해도 재밌어. 부배님 헬리우스 선수가 나와서 먹방하는데 진짜. 야 뮤직비디오도 있어. 맞아 어제 뮤직비디오 봤다고 나. 야 그 방에서 재밌게 노시던데. 그러니까. 혼자 막 춤추고 막. 아니야 그건 내가 예전 거 본 틀은 거 어제 좀 심각하셨어. 아~ 어제 좀 심각하셨어. 아 그렇구나. 어제 약간 눈물 보이시고 그랬어. 어.
두배님 방송 좀 시청률 좀 땡겨가시겠네. 아, 예. 어. 아 약간 어부지리요 잠깐. 요즘 인기라서 뜨시고 계시더라고요. 뮤직비디오 두 개 있어요. 어. 재밌어요. 아. 유쾌하신 분이고. 아무튼 그래도 캐릭터가 좀 확실히 있고, 그 와중에 또 잘생긴 친구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CJ가 확실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팀원도 안 바뀌고. 그리고 확실히 CJ는 이미지 메이킹이나 이런 거 잘하잖아요. 스텝 중에서. 그리고 이건 제가 들은 소문인데 선수 뽑을 때 얼굴 못 뽑는데요. 얼굴도 좀 본대요. 가야지? 예. 네. 야, 얼굴 안 봤으면 너도 한번. 아이! 아이! 나쁜 얼굴 아니야? 안 되지. 나쁜 얼굴 아니야? 한기 얼굴 어때서? 안 되지. 아니야. MVP를 안 봤니? 안 보더라고? 사진도 요구하더라고요? 신상 아, 정보와 쏠린 점수. 아, 그래서 그러면은. 거... 아, 아, 여기까지 하자. 그만하죠. 아, 왜 그래요? 아, 그만하죠. 네. 멀리 가신다 또. 네. 그 CJ가 그 오늘 중계 이렇게 들으니까 강현종 감독 얘기가 나왔어요. 중계진들에 의해서. 아 그래요? 그 식스맨 이가 첫 처음으로 2팀 체제. 아 그렇죠. 시도해서 모든 팀들이 그 2팀 체제를 하고 운영하고 있고 결국 갱맘의 어떤 그 낀지도 아직까지 있나? 있죠. 있죠. 나왔죠. 이때. 나왔죠. 나왔어. 이때 낀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스맨 체제가 아... 또 굉장한 시너지로 오늘 뭐 빠른 별에 하드캐리하면서 아 좋죠. 식스맨으로 어떤 뭐 자극이 됐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팀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선구자예요. 선구자.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잘하고 있는 팀은 CJ밖에 없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잘 운영했을 때는 확실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봐, 그러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식스맨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위험하죠. 선수한테 압박도 엄청 그러니까요. 특히나 포지션이 겹치는 네, 압박 엄청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어, 뭐 그 블레이즈에서는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모든 게 성공할 수는 없는 거지만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강현종 감독이 재조명을 좀 받는 아 실제로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미지가 좀 안 좋으신데 이런 얘기 많아요. 진짜 능력은 좋은 것 같다고. 최고의 감독은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진짜 많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구설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네 능력은 다 인정해요 다들. 선수진들은 다 인정해요 진짜. 선구자적인 그런 눈이 있다고. 선구자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누구? 아이 청라 있잖아요. 진짜 진정한 선구자지. 선구자지. 미래에서 왔어 미래에서. 너무 미래에서 왔어. 실시간으로 막 나오잖아 다. 1285720이 필요한. 아 그럼. 1285720에다가 막 선인 저 합류 안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나가 봐. 버라이어티 없어. 너무 위험해. 시트콤이야. 리얼타임에 너무 선구자야. 들어보셔 들어보셔. 아 거기다 요리사도 들어왔다며. 아 장난 아니에요. 아 경력 어. 요리사가. 아 경력직이야? 요리사가 아, 들어왔대. 우리 주방상인데 그때 올렸어요 글을. 근데 보자마자 오 바로 오라고. 자기가 김동수 감독입니다. 꽁치 김치찌개를 잘 끓일 자신 있다. 치사병 출신에 어. 요리 경력 그 일한 적도 있고 요리사로 네, 주방장으로. 그래서 돈 월급 어, 월급 안 받으니까 거기서 같이 아 놀방 아, 아, 놀방 가르쳐 달라. 어, 같이 즐기면서 같은 게임 하고 어. 밥은 자기가 요리를 해주겠다. 근데 동생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감독 맞아요? 아 맞아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다녀왔어요. 네. 회를 하나 사들고 방문했습니다. 어. 제가 전화할 때까지 자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깨워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죠. 야 야심찬계약을 세우고 있어요. 항상 야심차. 굉장히 야심찬계. 진짜 선구자야. 아 진짜 선구자예요. 어, 진짜 선구자야. 어.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네, 근데 그 선구자 2부 때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위기입니다.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삐걱삐걱 거리던 일들이 대부분은 제가 하지 말랐던 거. 아 근데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네. 꼭 게임 그런 거 떠나서 강력하게 주장하다니 원래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도 한 발 앞서간 선구자는 대우를 받는데 너무 많이 앞서가면 아 바보가 돼버리거든. 아 시대 잘못한 천재 너무 많이 앞서가 너무 역사는 알았지 몰라 한 2000년 후에는 역사에 롤포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알아줄 수도 있어 그때 되면 이런 시도를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자기가 성공 못 시키면 사실 아무 의미 없거든. 예 그런 거가 너무 앞서가요. 아직 뭐 두고 봐야 되니까 지금 또 이 팀도 뽑고 있고 위태위태 네 위태위태하지만 뭐 그 얘기는 또 잠시 후 2부에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KT B팀이 올라가고 네 어, 블레이즈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이즈와 낮은 소드가
NLB 8강에서 붙게 됩니다. 아, 빅매치다, 빅매치. 아, 준비할 떨려. 와. 실수할까봐. 아유, 무서워.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이면은 이제 긴장 좀. 근데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NLB 8강에서 떨어진다. 야, 너무 말도 안 되는 결승대진하고도 믿을만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팀도 부담이 지금 상당할 거. 그럼요. 자기들이 NLB로 내려왔을 때는 챔스에서 결국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NLB로 합류하게 됐을 때는 NLB에서는 무조건 우승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러니까 하필이면 지금 8강에서 이렇게 돼서. 그렇죠. 야. 이거는 서로가 부담이 엄청 될 거고 긴장 엄청 할 것 같아요. 블레이즈도 뭐 준우승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킷 포인트가 절실한 상황이고 소드는 당연히 우승 한번 했고 그것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NLB 우승을 노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림 같네요. 그러게요. 이야. 참 대진이 지금 이 두 팀은 인기도나 인지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결승에서 맞붙었을 때 최고의 흥행 카드가 될 팀들이긴 하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이긴 하죠. 네. 누가 봐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대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하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뭐 추첨을 통해서 한 거니까. 이것도 결국은 양 팀이 또 극복해야 될 과정이고. 아, 그렇죠. 어떤 경기 나올지 다들 아마 기대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라딘 소드 대 시애틀 블레이즈의 A조고 경기. B조도 지네어와 라딘 실드. 아. 이건 스토리가 있는. 아. 훈 때문에 스토리가 있는. 그렇죠. 또 다른 관점에서의 네. 재미 포인트가 있어서 또 올라오는 과정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또 탐 람머스 나와주고 상대방에서 그 VTG 라운에서 네. 그 NLB 경기에서 그리고 그걸 지자마자 바로 탑 사이언을 꺼내들면서 아. 트레이스 선수가 바로 대갚아주는. 트레이스가 가렌도 좀 연구했었거든. 내가 바로 버리더라고요. 버렸어? 나도 버렸잖아. 네. 바로 버렸어. 트레이스가 버리면 나도 버릴 거야 이제. 트레이스가 사이언 버리면 나도 버릴 거야. 아 개인적으로 연락해요. 다리 나가더라 어떻게? 다리는 뭐 놔줘봐야 내가 뭐 하겠어. 걔랑 꿀잼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아 근데 트레이스가 대부분 보면은 남들이 다 아는 꿀잼 말고 좀 엉뚱한 걸 찾는 경향이 좀 있거든. 근데 그게 좋다니까요. 어어. 예전에 미드 초가스도 아주 개소린 줄 알았는데. 그걸 1등 찍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뭐 사이언 이런 거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이렇게 한 번씩 쏘니까 이게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트레이스 선수 제가 처음 봤을 때 한국 솔라 처음 봤을 때 뭐였냐면은 바텀 우르고 요요무 우르고 할 때 봤어요. 요요무 손에 막 벚꽃 나오고 이럴 때 막 벚꽃 뿅뿅 쏘고 막 이럴 때 봤는데 비슷한데? 실수한 줄 알았어. 왜 그래. 이럴 때 어떡해. 이건 빗돌려 해야지. 똑같은데? 아무튼 그때 처음 봤는데 진짜 이상하다. 이상한데 게임은 잘해. 근데 이상한 거 해서 못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아 계속 이상한 거 못 올라가겠다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1년 뒤에 갑자기 막 치고 올라오더니 여전히 이상한 거 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매력 있어요 진짜. 50 안 한대요 50? 아 50 손도 안 되더라고요. 좋은데? 확실히 이런 트레이스 같은 선수가 어떻게 보면 팬들에게 아 그럼요 다른 재미를 주는 신선하죠. 예. 근데 팀한테 스트레스가 돼요. 그럴 수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아 조합 짤 때? 스트레스가 돼요. 아. 그러니까는 잘 팀원들하고 잘 상의를 해야지. 에. 그러니까 우리 팀도 빡치고 상대방도 빡쳐요. 에. 우리 팀은 얘가 정석적인 조합 못 맞춰서 화가 나고 상대방은 얘가 뭐 할지 몰라서 짜증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떤 조합 하나를 만약 사이언을 했으면 탑 사이언을 가겠다라고 하면 그 사이언하고 나머지 팀원들이 잘 어울리는 걸 해서 승리를 끌고 가만 주면 상대 입장에서는 제대로 한방 맞는 거라. 아니, 전략적인 그런 전략으로 승화한다면 진짜 준비는 픽 같았어요. 아 그렇죠. 말파가 사이언한테 할게 없거든요. 말파를 가교하면서 말파이트가 진짜 사이언한테 할게 없다. 아, 네 할게 없어요. 그리고 또 훈 선수가 아리 전승 가교하면서 또 액토신 리신 하드캐리 오늘에 이어서 아리가 또 그럼요. 에이, 그러니까 보면은 지네어 스텔스가 멤버들을 이렇게 보면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도 안정적인 또 그리고 각기의 말에 있고. 의하면 훈 선수가 성장하고 있다. 되게 신기해요. 저는 원래 이런 생각을 해요. 1세대 프로게이머인데 게임을 오래 했는데 한번 정체를 겪으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거기까지다. 더 올라갈 곳이 없는. 절대 안 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형이 제가 처음 윙규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솔렌 점수를 어떻게 올렸냐면 훈이 형이랑 같이 듀오하면서 올렸어요. 같이 올렸거든요. 듀오하면서 근데 서로 번갈아서 똥 싸는 거예요. 서로 내가 싸우면 이 형이 싸우고 형이 싸우면 내가 캐리하고 서로 같이 똥 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다 참 노답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 개월 지나서 보니까 실력이 엄청 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게임 잘 된다고. 사춘기? 사춘기였겠나? 아 사춘기는 무슨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아 그런가? 야 근데 이 말 공감되는 게 옛날 스타 1 같은 거 할 때
초창기 게이머 정점 찍었던 사람들이 다시 못 올라가요. 그렇죠. 올라간 케이스가 없어.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다. 어, 신기하네. 진짜 신기해요. 2차 성징이 시작되는 거지. 어. 물론 아직 정점 물론 아직 정점을 찍은 건 아니에요. 네. 2차 성징 후에. 후는 아예 초창기 때 정점 한번 찍었죠. 1세대였어요. 국대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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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죠? 완전 초창기 한국의 서비스 되기 전에 정점을 찍었어요. 후는. 네. 스타로 따지면 쌈장급인데 지금. 거의 그 정도. 쌈장 전에 또 누구 있지 않나? 봉. 그 누구야? 국기공 아니 책낸 사람 있어. 어, 책낸 사람. 아, 신규형. 언제적 신주형이냐. 그 사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복귀한다고 막 했는데 소식 없잖아. 안 됐지. 예전에. 안 돼. 신주형 국기공 최진호 이런 사람들. 안 됐지. 이기석이 우리 동네 사이버리아 그 홍보를 갔었는데. 그 주인장이 나보고 나가라고 그랬어. 왜요? 내가 그 PC방에서 스타 제일 잘했거든. 아, 스무 살 때. 아, 스무 살 때인데. 아, 그럴 수 있어. 아, 진짜 제일 잘했어. 아, 20살 때야. 다음에 스타 대회 한번 해야 하나? 아, 20살 때. 하준 누나 잘하는 거 같은데. 20살 때. 하준 누나가 굉장한 실력을 보여야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지금 스타잖아. 애로에 하나만 하는 거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못해. 멀티태스킹 못해. 멀티태스킹이 안 돼. 아니, 멀티태스킹이 나 봐도 그래픽이. 아, 그래픽도 그래픽인데 스타잖아요. 형 스타 투 해봤을 때 알죠? 어. 프로토스 하면은 프로보 다주키가 2예요. 스타 2는 생산 다주키가. 근데 스타는 P예요. 뭐로 이게 완전 다르지. 진짜 멀어. 이 그리고 건물 그룹 설정이 안 돼. 아, 그것도 어려워. 하나하나 다 설정해야 돼. 아,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인터페이스가 불편해. 내가 여기 진로 세 마리 부대정하고 추가되는 두 마리 진로 부대정하면 스타2나 이런 후발로 나온 게임들은 많은 쪽으로 포커싱이 무조건 가요. 내가 부대정 2번을 누르면 글로 간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사이로 가요. 화면이. 옛날 게임은 그냥 할 수가 없어. 맞아, 게임을 할 수가 없어. 맞아. 어, 막 검은 데 보고 있고 막 이러니까. 아, 갑자기 이성 얘기 나와서 흥분했네. 아무튼 훈 선수가 지금 강키가 봤을 때는 실력이 여기 멈춰 있었던 형인데 갑자기 한 번 성장을 벽을, 했다. 어, 이 벽을 지금 뚫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최고의 특이 케이스예요, 진짜. 어. 진짜 특이한 케이스인데. 네, 보기 힘든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네어 스텔스 경기도 여러분들 기대를... 강키의 말에 의하면 훈이 지금 실력이 여기서 멈춰 있어야 되는 근데 그걸 지금 뚫고 나가고 있다라는 올라가는 중이라는 거 평가를 내리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상대적인 선수만 어쨌든 NLB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줬고 채팅창에서 훈골 탈퇴 뭐 2차 훈징 뭐 나 2차 훈징 2차 훈징 훈춘기 뭐 호감 있어. 뭘 갖다 붙여도 다 재밌어. 그러니까 안티가 없는 유일한 선수인 거야. 안티가 거의 제로인 것 같아요. 훈 선수는 정말 말투나 이런 것도 되게 호감형. 그러니까 네. 착하고 착하고 동네에 있을 법한 형 같잖아. 그냥 PC방 가면 왠지 얘기해보니까 메탈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PC방 가면 옆에 막 앉아있는 꼬질꼬질하게 앉아있는 형 같잖아. 느낌이. 아니 꼬질꼬질 뭐야. 그러니까 느낌이 꼬질꼬질해.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그 훈 선수가 꼬질꼬질하다는 게 아니라 PC방 있을 법한 그런 사람 있잖아. 왠지. 형이 더 꼬질꼬질해. PC방에 깨끗하게 앉아있을 법한 형으로 하자. 어, 맞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역 앞에 PC방 있잖아. PC방에 깨끗하게 하고 앉아있을 법한 형. 내가 너무 그치. 현실감 있게 말했네. 그렇게 합의를 봅시다. 그러니까. 잘 씻고 오는 형. 그렇지. PC방 갈 때도 단정하게 입고 오는 형. 그런 느낌. 네. 네. 1부 정리하시죠. 네. 벌써 1부 끝났나요? 네. 아, 어휴, 시간 빨리. 할 얘기 없을 것 같았는데. 다행이네요. 그걸 방송에서. 2부는 어떡하지? 아, 저 잠시 쉬었다가 위기입니다. 아, 잠시 후에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롤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